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날씨는 많이 춥고 장은 뜨겁고. 네. 중국은 요즘은 뭐가 좀 이슈예요? 오늘. 네. 예. 중국도 사실은 장이 굉장히 뜨겁고요. 뭐 코스피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중국도 상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제라고 하는 성장주 비중이 높은 심천 네. 같은 지수도 주로 수익률이 YTD 뭐 사영업일밖에 안 되지만은 거의 6에서 7%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도 꽤 괜찮았네요. 네. 예. 요즘 같은 경우에 주식 안 담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공포스럽다고 하더군요, 요즘. 네, 뭐 지금 사실 웬만해서 저희가 좋게 보는 종목들은 네. 차트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추천을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시장은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영향을 크게 줬던 배경은 두 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난해는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 와중에 또 미국이랑 싸웠으니까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 좋았고 이게 얼마까지 어떻게 안 좋을지에 대한 두 가지 정도 영향이 계속 있는 와중에 뭐 호재 약재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 두 개가 좀 완화가 됐죠. 일단 경기는 뭐 저희 1분기에는 15% GDP 보니까 베이스가 낮기는 했지만 네. 예. 그러니까 1분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바이든이 올라오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랑 불러도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오게 되면 중국이랑 완전히 관계를 100% 회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트럼프보단 덜하겠지. 이게 일단은 뭐 시장에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좀냐면 다른 분들은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막 이런 그 수단이 더 폭력적이지는 않을 것이나 네. 바이든이 요구하는 게 더 아플 거다. 네. 뭐 인권 등등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장사꾼끼리 뭘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그런 얘기는 좀 덜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우리나라 그쵸. 입장도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맹국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일단 주식하는 분들은 네. 사실은 물론 정치도 주식의 일부에 이제 영향을 주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정말 경제만 놓고 봤을 때는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쥐고 흔들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권 문제, 뭐 홍콩 관련되어 있는 인권, 뭐 신장 위구르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뭐랄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국제관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경제 제재가 들어가는 거랑은 또 완전 다른 차원인 거라 그렇게 되면 뭐 중간중간 출렁임은 있겠지만 기업 이익이 갑자기 꼬꾸라지고 어떤 특정 기업을 때린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또 사실 시장이 상당히 트럼프를 겪으면서 많이 내성이 생기기도 했고 예. 더 안 좋아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일단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금은 나쁜 거보다는 좋은 거에 조금 훨씬 더 집중을 하는 시장이고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눈에 보여지는 연말부터 좀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좋아지는 거 안 좋아지는 거를 조금 완벽하게 저울질할 수는 없겠지만 좀 손에 놔보고 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뭐는 좋고 뭐는 나쁘냐 이거를 다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좀 들어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최근 이슈도 말씀 뭐 그 질문 주셨는데 좋은 걸로 대표적인 거를 말하자면 예. 사실 중국이 대표적으로 코로나에서 제일 빨리 벗어났고 뭐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좀 더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경기가 가장 빨리 턴어라운드를 한 국가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걱정도 가장 빨리 했어요, 중국이. 그리고 중국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그랬고, 정부도 이런 뉘앙스를 슬쩍슬쩍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사실 가장 걱정했던 게 지난 12월에, 12월 말에 했던 경제공작회의라고 하는 회의인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1년 동안 통화정책이랑 재정정책을 정확하게 집어줘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다. 그래서 뭐좀 FOMC만큼 중국에서 중요하게 중국 내부적으로는 보는 회의인 건데, 근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사실 숫자 쓰는 걸안 좋아해요. 그래서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도 앞에 땡땡땡 통화정책, 땡땡땡 재정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땡땡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형용사를 썼느냐, 이게 바뀌면 기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시장이 인식을 하고 정부도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건데, 지난 몇 년간은 계속 유지가 됐어요. 온건한 통화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 둘다돈 풀겠다는 뜻이네요. 둘다 사실 시장에 나쁜 시그널은 아닌 단어인 건데, 요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화정책이.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4분기부터 많이 돌았죠. 왜요? 어떻게? 왜 바뀌어요? 경기가 이제 올라오는 게 보이고, 사실 돈을 많이 풀었고, 정부가 사실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유기업도 디폴트 내는 걸 일부러 용인하고 이런 거 보니까 구조조정 하려나 보다. 구조조정 할 때는 사실 금리를 올리는 게 사실은 뭐 이제 그 구조상은 맞으니까, 육수에 물 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좀비 기업들도 걸러내고 이러려나 보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변화는 없었고, 그렇지만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경계심을 드러내긴 했어요. 가격 올라가고 버블 생기는 거. 그렇긴 했지만 시장은 어쨌든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회의를 봤기 때문에 긴축을 안 한다라는 톤만으로도 사실 시장은 크게 안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날 시장이 그 회의 끝난 다음 날에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4에서 5%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일단 이게 큰 배경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중국이 사실 회의할 때막그 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정작 회의 때 되게 소문 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막뭐 되게 뭐김 빠지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되게 디테일한 얘기 없고.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이제 불급 전만이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는데, 뿌지 주아만, 그러니까 급하게 방향을 선회하지 않겠다, 이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이례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시장 너네가 놀랄 만한 갑작스러운 변화를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정확히 이거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정성을 스무딩을 해가면서 할 거다, 이런 걸 주면서 전반적으로 사실 중국의 자금이 좀 들어갈까 말까 머뭇머뭇할 때 이제 확 들어갈 수 있게끔 좀등 떠밀어주는 역할을 그렇네요. 했던, 네, 가장 중요한 최근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당국은 조금 자산 거품이 주식시장에서 생겨도 용인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가격 버블이 끼고 이런 거는 경계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시장이 다시 걱정할 만큼 급하게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근데 미세 조정은 조금씩 이게 브레이크, 엑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갑자기 바뀌는 걸 싫어하니까 그거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말로 시장 분위기 잡는군요. 좀 많이 세련돼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죠? 네. 연준도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모든 중앙은행이 그러고 싶죠. 네, 금리 안 그렇죠. 건드리고도 구두 개입으로만 다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중국도 네. 생각해 보면 상식인데, 그죠? 너무 과열되는 것도 당연히 그렇죠.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힘 빼는 것도 안 좋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다. 혹시 미국 대선도 아니죠? 상원의원 선거로 인해서 블루 웨이브가 됐는데. 그거가 중국 시장에는 비슷한 영향을 줬습니까? 즉, 역시 바이든 수혜주가 상승하고 또 뭔가 다른 반대쪽에는 좀 주춤하는. 네, 일단은 사실 바이든이랑 중국이랑은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양안 관계나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사실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하게 보이고, 또 되게 재미있는 거는 정말 손을 잡고 으쌰으쌰 할수 있는 부분들도 명확히 있는 게 재생에너지 쪽. 중국도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예. 그래서 바이든도 이제 주로 정책 중에 큰 부분이 그쪽을 차지하니까, 물론 막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 그래도 각자 나라에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이게 글로벌 트렌드가 좀 될 수 있는 이런 그림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내부적으로 그걸 잘 인지하고 있고, 예. 그래서 중국도 사실 뭐 바이든이 딱 돼서 올랐다기보다는 사실은 연초부터 재생에너지 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도 뭐 계속 좋고 그 다음에는 사실 전기차 밸류체인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제 친환경 테마로 또 묶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따지면은 조금 더 앞에 이제 한 연말부터 해서 따지면 이쪽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거는 중국 수요도 커질 것이다. 2050년까지 넷제로 하려면. 네, 그래서 2050년에는 이제 탄소 이제 정점을 만들고 60년에 이제 중립을 가겠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 30년에 이제 정점을 형성하고 그러려면은 중국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정부가 태양광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네. 풍력은 조금 약하게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풍력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더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은 최근에는 풍력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비슷한 흐름이네요, 중국도. 네, 점점 이제 글로벌 흐름이 좀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중국도 사실, 근데 조금 중국은 최근에 다른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개인들이 많이 이제 사고 있다고 아까 박재현 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중국도 전통적으로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맞는데 조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아지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개인들이 사긴 사는데 직접 주식 매매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을 최근에는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랄까 변동성이 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기관을 통해서.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대장주가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뒤에 작은 애들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기관 자금이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운용사, 펀드가 론칭이 연초에 굉장히 많이 돼서 자금 집행이 대부분 연초에 되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 추세라면 보통 이제 어떤 업종, 어떤 투자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돼요? 요령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우선순위로 보여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쪽이 가장 우선순위로는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이 아까 제가 12월에 말씀드렸던 경제공작회의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거는 지나간 이슈니까 뒤에는 3월에 양회라는 게 있어요. 양회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양회는 김빠지는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것도 이례적으로. 왜냐하면 이번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뭘 할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해 줍니다. GDP 성장률, 뭐 재정 적자율 얼마일 건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어떤 산업에 집중적으로 할 건지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에는 사실은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거는 물론 재생에너지, 뭐 전기차 밸류체인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들이 정부가 기술 국산화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강조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많이 아시지만 사실 소비주 중국 내수 활성화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나온 지표들 보면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표를 좀 두 개로 쪼개 볼 수가 있는데 YOY로 나오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나오는 게 고정 투자 소매 판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거야 당연히 1년 전에는 그렇죠. 베이스가 너무 낮았으니까 코로나 한복판이었으니까 중국은 네. 네. 이거는 강 좋고 상반기까지는 뭐 낮은 게 이상한 거죠.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MOM 전월 대비로 보는 게 대표적인 게 PMI. 네. PMI는 이제 전월 대비로 보는데 요거는 컨센이랑 전월치를 최근에 좀 하회하고 있고 요건 조금씩 하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 가장 빨리 턴어라운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가 전월 대비로는 가장 빨리 올라오고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조금씩 이거는 전월치를 하회하고는 있지만 이게 PMI 기준선이 50이니까 50은 여전히 상회를 하고 있고 특히나 고무적인 거는 물론 이제 중국이 내수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소비가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사실 소비 바로 앞단에 있는 게 고용인 거거든요. 네.
고용이 좋아져야 소비가 좋아지는 건데 PMI 지수가 뭐 신규 주문, 뭐 생산 쭉쭉쭉 있는데 고용 지수가 나와요. PMI 안에서도. 여기 예. 고용 지수는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 전월 대비 하회했는데 계속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개선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베이스가 높아짐에도 이게 더 높은 개선세를 보인다는 거는 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순환 고리가 잘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은 사실 경기가 굉장히 좋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크리컬도 중국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수익률을 그래도 높게 잡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쪽 그리고 시크리컬도 사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드리면 너무 늦은 질문인가요? 왜 좋죠 경기가? 이거는 뭐 때문이지? 라고 하면 네. 코로나에서 극복했으니까 반등이지는 오케이 그거는 아는데 네. 그거보다 더 뜨거우니까 네. 그 더 뜨거운 그 폭은 어떤 것을 원인으로 갖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 기대감.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게 되면 네. 더 좋아질 거야.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꺼졌던 게 릴리프 된 거지 이게 훅 더 올라간 거는 아니거든요. 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2019년보다도 2021년 요즘이 더 좋아요? 많이 좋아요? 작년과 비교하면 당연히 리바운드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절대적인 그 규모 자체는 사실상 플랫하거나 오히려 좀 낮은 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네. YOY 그로스가 올라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사실 성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죠. 성장성이 얼마큼 나올 것인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올해 넘어오면서부터는 내년 거를 또 이익을 땡겨오니까 예. 백신의 기대감들은 사실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것들이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정부 정책 자체가 사실은 또 소비를 굉장히 자극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이쪽에 혜택을 많이 줄 거야.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보조금 주는 정책들 예. 이걸 양회에서 나올 거예요. 구체적인 예산안이 이것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뭐 사실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최근에 좀 국유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기업들, 플랫폼 네. 기업들 특히나. 예를 들면? 뭐 대놓고 정부가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기업들의 국유 자금이 이제 들어갈 거다. 네. 근데 이게 들어가는 배경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플랫폼 같지만은 알리바바 텐센트가 소프트뱅크랑 비슷한 회사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문어발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놨고 정말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사실은 소비시장이랑 많이 맞닿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자율주행차 범위에도 상당 부분 많이 인볼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자금을 넣게 되면 사실상 조금 더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입장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용도 더 창출을 시킬 수가 있고 정부도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고 이제 민간도 자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고용을 좀 더 만드는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에 이 국유화하는 작업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많이 꺼냈냐면 국유기업 개혁 얘기를 꺼냈어요. 네. 사실 이거는 계속하는 식상한 얘기긴 한데 최근에 조금 달랐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국유기업이 그러니까 뭐 굴뚝산업, 금융산업 이런 데 네. 주로 포진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런 거 이제 성장성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이거 지분 좀 정리해가지고 현금화한 걸로 우리가 이제 성장주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옛날처럼 굳이 소유권 가져가지 말고 우리가 지분을 과도하게 가져가지 말고 경영권은 민간에 넘기고 얘네가 더 잘하니까 우리가 대신 돈을 좀 태워주면 얘네가 이거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요. 국유 기업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새로운 기업들 투자한다. 네, 정부가 나서서. 그런데 사실 정부가 이것들을 이제 그 경영권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중국 기업들 국유 기업, 민영 기업 ROE를 그려보면 추이가 한 번도 국유 기업이 민영 기업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유화된다고 하면 일단 반응이 부정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재무적 투자로만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투자하는 우리 주식 투자자 같은 분들한테도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닐 수 있겠다. 이제 정부의 국유화가 사실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왜 국유화를 했죠 그럼? 그런 비효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책이든 방향이든 이유가 네. 있었을 텐데 고용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사실 네 예. 고용을 이게 민영화하기 시작하면 물론 그것도 정부가 입김을 가할 수 있지만
정부가 사실은 이제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수요 없어도 일부러 만들어. 왜? 네. 저분들 놀게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공급과잉이 철강, 석탄화학 이런 데 많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는 뭐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힘든 것들이 이제 자각을 했으니까 점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스마트하게 방향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유가 많이 생겼네요. 그 고용에 대한 충격 감당할 어떤 다른 인더스트리 있어라는 뜻일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을 우리가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이런 플랫폼 애들이 또 서비스업에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조금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으로 코로나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보다도 지금이 이제 더 좋아졌다는 건,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길래? 라고 하면 코로나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충격이었었죠. 다행히 잘 극복이 됐지만.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더 흥이 나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단선적으로 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 뭐, 코리아, 대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산업 기반이 잠깐 마비된 틈을 타서 더 공장이 과거보다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덕분에 생기는 어떤 일시적 현상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코로나를 겪고 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다들 흥이 나서 경제 활동을 더 잘하네? 왜 그러지? 이제 이런 쪽일까요? 일단은 사실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제가 가만히 보면 해외 여행을 못 가니까 저부터도 시작해서 주위 분들이 국내 여행에 엄청 목을 매더라고요. 예. 물론 해외 여행만큼 돈은 안 쓰겠지만 국내에 우리 안 가본 데 가볼까? 그리고 호텔도 이왕 가는 김에 다른 데 못 가니까 좀 좋은 데를 잡아볼까? 예.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한쪽이 파이가 주니까 다른 쪽이 파이가 느는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그래서 사실은 해외여행 못 가니까 네. 우리 좀 소비를 더 많이 해볼까? 물론 이건 이제 소득 그 수준에 따라서 다 레벨이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좀 중국에도 사실 사치품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예. 이런 현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피부 마사지 한 번 받을 거 물론 지금 마스크 끼고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국은 그래도 지금은 마스크 벗고 할 수는 있으니까 예. 이거 좀 더 한 번 받을 거 두 번 받을까? 뭐 발 마사지 두 번 받을 거 세 번 받을까? 이런 식의 네.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주머니에 돈이 남아 있으니. 네. 혹시 돈이 더 풀리기도 했어요? 미국은 왜 경기 좋아요? 물어보면 네. 정부가 돈을 심지어 찍어서 중앙은행한테 받아서 풀었으니 네. 코로나는 힘들지만 웬만해서 평균적으로는 예전보다 돈이 더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지. 노동도 덜 했는데. 네. 예. 중국도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나 미국만큼 그 코로나 관련 구제기금이 많이 풀린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는 한데 뭐 인구도 절대적으로 많기는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기존에 못했던 소비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정부가 보조금을 일정 부분 준 건 많고 예. 기타 국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쪽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뭐 그래서 이제 좀 뻔할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배달도 그렇고 중국은 여전히 뭐 이런 쪽 원래 좋았고 더 좋아지고 있고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예. 역설적으로 정부가 좀 컨트롤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멋있다. 덩치가 커지고 있고 네 이런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한두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최근에 마미는 어떻게 된 건지 뭐 어떻게 네. 됐는지보다는 그 일련의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게 뭐지라는 거죠. 그냥 화가 나서 화풀이 한번 했어 일 수도 있으나 네. 그거 말고 다른 게 좀 있을까? 그 질문도 네. 좀 드려보고 싶고 네. 뭐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면 중국의 경기 좋아지는 거나 다른 나라나 뭐 크게는 일맥상통하고 비슷한데 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앞으로 변수가 생긴다면 네. 어떤 이벤트가 이 흐름을 끊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네. 예상 네. 이런 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재밌는 질문거리를 던지면 지금 잠시 후에 광고 듣는다는 신호지요? 잠깐 듣고 이어오겠습니다. 정프로
요즘 아침에 점점 늦어. 아, 침대 바꿨잖아요. 지누스 매트리스. 너무 편해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아, 그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린다는 그 지누스? 네. 언제 벌써 산 거야? 이게 66만 건 리뷰에서 고객 평점 4.5점을 받았더라고요. 역시 다른 매트리스, 지누스입니다. 이 기본적인 제품부터 고급 제품까지 선택의 폭도 아주 넓습니다. 아유, 나도 빨리 하나 사야 되겠는데. 아마존에서 사야 되나? 아니죠. 한국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지누스를 검색하세요. Live in Wonder, 지누스.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험난했던 2020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미스터 마켓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 이한영. 무엇이 주도주를 결정하는가? 김효진. 투자도 계절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 이다솔. 주식의 시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 이효석.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염승환. 시장의 젊은 파워리더 5명이 전하는 날카로운 통찰. 미스터 마켓 2021.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네. 퇴근길 페이지 2. 또 아침에 하는 것, 뭐 저희 프로그램들 모두 최근에는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팟빵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쌈짓돈 모아서 열심히 만든 페이지 2라는 앱에도 함께 보내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편하신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들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편하게 굳이 채널 안 옮기시고 3프로 TV 귀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몇 가지 좀 중요한 질문들 드리기로 했는데, 마윈 형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마윈이 뭐 실종됐다, 예. 뭐 이런 설들이 많이 돌았는데 최근에 CNBC에 나온 걸 보니까 그 알리바바랑 엔트 파이낸셜 본사가 항주에 있어요. 네. 거기에 뭐 잘 뭐 기거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정부 심기를 좀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공식성상에는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의 신변이 안전하기를 사실 바라긴 했거든요.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은. 예, 예. 사실 중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 좀 디스카운트를 주는 요인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최근에 안 하려고 하던 갑작스러운 뭔가의 변화. 뭔가, 예.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지고 뭐 죽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도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뭐 그렇지 않고 일단 잘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거는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앞에 계속 말씀드린 맥락 중에 하나지만, 일단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들이 너무 커져버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다방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이제 영향력을 상실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봐야겠지만, 일단은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면은 사실 중국의 기존에 잠벽돼 쌓아놨던 거, 이런 것들 좀 너네 허물어. 예를 들면 네, 인터넷 같은 거 구글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분들이랑 회의하려면 줌 이런 거밖에 못 하거든요. 구글 미트 이런 거 못 써요. 아예 안 되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자유경쟁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자유무역이나 자유경쟁 이런 거를 지향하는 분이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준비하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얘네가 정확히 뭘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거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중재를 어떻게 하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조금은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건지는 뭐 좀 추후에 저희가 시간이 지나 봐야겠지만, 그 준비하는 거랑 마윈 손 보는 거랑은 어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을 사실은 누가 쥐고 있느냐에서 좀 크리티컬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물론 이제 사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인데, 네. 바이두의 이제 리에농 같은 경우는 CEO, 이제 리에농은 사실 정부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정부가 오히려 자율주행 같은 이런 큰 사업을 바이두에 넘겨줄 만큼 예, 예. 관계가 좋고, 그다음에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아시잖아요. 그 양회에서 중요한 전인데 여기에 대표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리에농이. 그래서 같이 정책도 펼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의 대표적으로 인터넷 플러스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인터넷 기업들 사실 키우고 스타트업 키우고 이런 정책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근간에 되는 여러 가지들을 리에농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있는데 마이는 사실 지난번 이제 이슈가 됐던 발언에도 보셨겠지만 정부 정책에 그렇게 동조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 이제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스타일대로 가 싫어 이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정부가 겸사겸사 그런 것들에서 조금 관리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뭔가 이 이슈가 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플랫폼 기업들 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국유기업 개혁이나 그다음에 만약에 개방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이슈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플로우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심히. 그래서 최근에 중국 장의 흐름을 보면 네. 본토가 홍콩 대비해서 훨씬 좋거든요. 이게 좀 뭐랄까 원래는 그래도 커플링이 됐는데 최근에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따로 가고 있는 이유가 플랫폼 기업들이 본토보다는 홍콩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센티먼트가 안 좋은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홍콩은 좀 일단은 짧게는 저는 한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 보지만은 조금 더 길게 홍콩이 본토보다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다. 그런 기업들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또 시가총액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시장이 미국 인터넷 기업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방이 되면 네. 그들도 미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또 기업 가치도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물론 미국 시장에 우리도 갈 수 있지라고 하지만 미국인들이 중국 서비스 쓰는 거는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에다가는 팔기 어려울 텐데. 허들이 더 높죠. 예, 오히려. 중국인들은 유튜브 네. 들어가면 많이 볼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일부 기업들에게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중국 기업들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자. 네. 뭐 그런 압력들이 꽤 있잖아요. 계속 네. 이어지고 있고. 네. 그거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괜찮아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퇴출돼서 나가면 네. 괜찮습니까? 그건? 사실 기업 자체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예. 그런데 이제 개별 주가가 사실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본토에도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영향을 또 홍콩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영향을 개별 기업들은 수급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은 주가가 당분간은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 조금은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전체 시장을 하락 추세를 야기하거나 이 기업 자체에 사실 장기적으로 네. 뭐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여전히 사실은 트럼프는 이제 지는 해고 바이든이 뜨는 해인데 이제 예. 바이든이 사실은 이 이슈를 굳이 없던 일로 만들 가능성도 또 낮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를 더 격화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뉴욕 거래소가 계속 번복을 했잖아요. 중국 통신 3사 퇴출한다, 상폐한다, 안 한다. 최종 한다. 이게 아마도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서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이제 계시는 분은 원하는데 예. 오실 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인수위 바이든 인수위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정무적 생각들이... 판단이라면 바이든이 생색낼 수 있게 뭘 해줘야지. 네. 본인들이 광을 팔면 안 되는. 네.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은 앞으로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뭐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지 그렇게 나빠지진 않을 수 있겠다. 일단은 물론 이제 바이든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안에 들어와서 역할들을 해내기 시작하고 네. 본인들이 자리가 잡혔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 뭐 강경한 의견들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기간 안에는 일단은 좀 소강 상태에 들어왔고 뭐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기업들이 시장 전체에 막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소윤 연구원의 그런 생각은 사실은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네. 중국에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에 메인스트림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맞고 틀리고요. 다음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중국 예.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견들이 가장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던 통신회사들이 그럼 상장 폐지가 되면 네. 그 주식 갖고 있었던 분들은 중국 증시로 와서 팔고 나가는다는 거죠?
한 주당 얼마로 이제 비율을 따져서 예. 교환해서 가져갈 수가 있게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번복되다 보니까 예. 이제 최근에 다시 결정되고 나서는 아마 기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물리적으로 네. 이론적으로는 네, 미국 주식이 아니라 이제 본토나 홍콩 주식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언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뭐 해서 팔고 싶겠군요. 그렇겠죠. 사실 미국에 있는 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뭐 그만한 이유가 사실 환이나 여러 그렇겠죠. 가지 측면의 이유가 뭐 매매 용이성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는 꽤 나쁜 주가에는 나쁜 영향을 네. 그 개별 이슈가 있던 기업들은 사실 네.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를 할 만한 포커스 되는 업종들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뭐 좋은 건 있습니다만 또 많이 오르기도 올라서 네. 그냥 좋은 게 뭐예요? 하고 요즘 물으면 좋은 거야 좋은데 뭐 그래서요? 조금 좀 덜 오르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드리면서도 저도 좀 이상한 질문을 한다 싶긴 하네요. 네, 중국이 근데 특히나 최근에는 그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기관 통해서 좀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나마 덜하긴 한데 중국은 이제 아 이제 저점 다져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좀 안 먹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올라가는 게 그냥 꾸준히 힘을 받아서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중국 히스토컬리 데이터를 돌려보면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핫한 게 사실은 꾸준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를 봤을 때 그리고 중국은 정부가 사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정책의 통일성이 꽤 유지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나 반도체나 소비 중에서는 사실 이제 내수 활성화하다 보니까 내수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뭐 음식료 사실 백주 비싸다 비싸다 해도 사실 신고가 계속 갱신 중이에요. 마오타이 같은 거.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여전히 좋고 좀 비싸기는 하지만 과거 대비 봤을 때는 여전히 근데 어닝도 올라오는 그림들이 꽤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비싸다고만 봐야 될까라는 의구심도 저는 스스로는 좀 들고는 있고. 술을 많이 사 먹어요? 백주를? 그래서 그래요? 이게 술이 판매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조금 타겟팅하는 이 소비자층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들도 예.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냥 정말 프리미엄만 팔았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세컨 프리미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접근적인 좋은 이런 것들 라인업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파이를 훨씬 늘린 거죠, 소비층들을. 그러면서 이제 Q가 늘어나니까 P가 뭐 그렇게 빠르게 안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주가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한창 국내 시장 얘기 말씀하시면서 네. 은행 금융주 뭐 이런 거 금리 올라가면서 얘기하셨는데 네. 중국도 사실 금융주 나쁘지 않거든요. 중국도 네 굳이 금융주에서 이제 쪼개서 보면 보험 은행 증권을 보면은 사실 증권 보험이 좋고요. 증권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보험 마지막에 은행이 가장 부진한데 사실 금리 튀면 은행이 직관적으로 딱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은행은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정부가 아까 제가 부동산은 계속 좀 경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안을 내놨어요. 최근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은행들한테 은행들 여신에서 이제 캡을 씌운 거죠. 모기지 대출은 40% 이상 안 돼. 네. 최대 상한선 이건 이제 대형 기업 그 대형 은행 기준이긴 하지만 요거는 근데 간간이 가이드라인을 줬었어요. 처음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가계 대출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도 전체 개인 대출에서 32.5% 넘기지 마. 모기지를. 이거는 처음 나왔어요. 35는 예.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놀란 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쪽에 규제가 들어오면서 이거 막 대출 줄여야 되니까 예. 은행들 마진 안 좋아지겠네. 요런 우려가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 시장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기준은 처음 내놔서 좀 놀라기는 했던 측면이 있는데 전 요것도 나왔을 때 시장, 그러니까 은행 섹터가 이것 때문에 계속 안 좋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사실 중국에는 은보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감독원 같이 은행이랑 보험 쪽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은행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은행 전체 지방까지 따지면 한 4천 개가 있는데 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은행이 7개밖에 안 돼요. 두 개 다에 부합하는 은행 7개고 그래도 그나마도 유예 기간을 거의 2년에서 4년에 걸쳐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왜냐면 금융주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사실 해외 주식하실 때 개별 종목도 접근을 하시지만은 지수로 이제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해 조합 CSI 300 아직 금융주 비중이 높으니까 그거 버려야 되나? 근데 CSI 네. 300 흐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CSI 300의 금융주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꽤 있고 그다음에 소비 비중이 또 꽤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 이런 지수도 저는 사실 계속 들고 가시기에 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금융주 얘기도 같이 드렸습니다. 금융주도 괜찮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도 금리가 튀는 이유는 비슷합니까? 그냥 다른 나라 금리 튀면 비슷하게? 네, 경기가 좋아지는 게 일단 장기 금리는 가장 직접적이고요. 중국도 그걸 정부가 혹은 은행을 통해서 통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통제를 사실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는 측면이 되면은 조금 내리고 뭐 환도 그렇고 예. 그렇기는 한데 전반적인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들으면 최근 중국 이슈들은 다. 야, 업데이트하는 이 느낌은 정말 오늘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과 함께 중국 이야기 이것저것 쭉 잘 들어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몇 가지들은 중국도 역시 비슷한 분위기이네요. 크게 보면 네, 경기 좋아지는 것에 대한 사실은 뭐 중국이 제일 빠르게 또 회복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저런 것들 함께 보면 괜찮겠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가 꽤 중요한데 비슷하겠죠, 그죠? 너무 과열되는 것도 좋지 않고. 네. 자,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